자, 이렇게 해서 예선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본선에 진출해서 개인전을 멋지게 펼치게 될 주인공들이 누구일지. 네. 지금부터 순위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8등부터 발표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예. 정말 애매하셨습니다. 8등은요. 서강대 와. 한발 70점. 7등 UST. 440점. 잘했어요. 네, 예. 아이 정도 별로 안 씁쓸합니다. 자, 6등 성대스카. 다음에 60. 5등입니다. 초반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 아, 네, 네. 무조건 아, 무조건의 주인공 한영 회계법인. 예. 다음에 80등입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자, 4위 팀입니다. 경희대 한의사 팀입니다. 510점. 3위 팀, 3위 팀은 넥슨입니다. 520. 자, 이제 1등, 2등만 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카이스트하고 포스테. 포스테 갈림이 팀 두 팀인데요. 점수가 40점 차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40점 근소한 차 아니겠어요? 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예선에서 내가 한두 문제만 더 맞췄어도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죠. 저 팀에서 한두 문제만 덜 맞췄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인데 바로 본선에 진출할 1위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팀! 카이스트! 팀은 포스텍 알림이 610점입니다. 포스텍 알림이 팀에게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포스텍 알림이 팀이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카이스트 대표분을 좀 바라보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하세요. 이번에 한번 봐드렸는데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네요. 아, 이게 이제 맞수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근데 카이스트 팀 잘하셨어요. 네. 예, 지금 이제 포스텍 팀을 물리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포스텍을 이겼다는 점에서 또 이번에 본선에 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고요. 네. 이제 본선에 나가는 만큼 모두 다 적이 되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이죠. 네. 야, 근데 대표가 대놓고 적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막 손가락질이 막 가고 있어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팀 10위 본선 진출 김경훈, 조한근, 김용식, 최한근, 권도라, 류현수, 이승열, 구병석, 권용진, 이현규. 최후의 1위 되기 위한 치열한 두뇌전쟁이 지금 시작됐다.